사찰의 의미. 저를 사찰 혹은 가람이라 하는데 이 명칭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역사적인 배경과 이 이름이 지닌 의미부터 살펴보자. 지금의 절은 한나라 때 살아하다가 그 후 위나라 때에는 가람이라 했으며 수나라 때는 도량이라 했고 당나라 때 와서 다시 지금의 사로 고쳐 불렀다 한다. 부처님 당시에는 스님들이 수림의 동산에서 주로 혼자 독거를 하셨다. 그래서 외로우니 돕는 절이라 해서 고독원이라고도 했으며 숲속에 많은 대중이 안거를 하였으므로 중림정사라 했다. 물론 고독원 같은 경우는 부귀한 장자가 세운 외로운 이 돕는 양로원 같은 절이었다. 초전법 윤씨는 부처님과 스님들이 주로 이곳에서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보다 중요한 이야기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수행한 도량의 명칭에는 제자들의 영적 수행의 정도를 암시하는 뜻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노경원 같은 경우다. 부처님이 성도에서 처음으로 다섯 비구를 득도케 하신 장소를 왜 하필이면 노경원이라 했을까? 그 노경원에서 깨어난 다섯 비구는 생사에서 영원히 두려울 게 없는 대행운 아들이다. 그 행운의 다섯 비구를 소승과인 사슴에 비유했다. 또 들 가운데 동산은 세속의 일반 유의장의 동산이 아니라 생사 초월의 안락원을 은유했다. 그러므로 동산, 원 자가 붙는 수행 도량의 이름에는 이와 같은 영적 수행의 경계를 암시하는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대나무 숲이라는 의미의 중림정사는 주제하는 바와 같이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엄히 계율을 지키게 하면서 교육을 하시던 장소다. 왜 하필이면 중림정사라 했을까? 어떤 학문을 익히거나 초발심 때는 누구나 밀림에서 길 잃은 사슴이나 당나귀 같아진다. 막막한 사막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같이 방황하기 마련이다. 이 같은 심경에 초발심 수행자를 사문이라 하고 그들의 모임을 중림이라 했다. 세속의 일반 학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초발심 때는 우거진 번뇌에 밀림에서 길을 잃은 토끼 같아지므로 유교에서는 유림이라 하고 침구학회에서는 행림이라 하며 우리 불교에서는 중림이라 했다. 왜 하필이면 중림인가? 예부터 대나무는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고 있는데 생사초월의 첫 수행의 덕목이 바로 계율이므로 중림정사라 했다. 계율을 지키는 수행 대중의 처소란 뜻이다. 정사는 정진하는 집이란 뜻이다. 그리고 불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명으로 왕사성이니 갑이라 성이니 하는 성자가 붙는 지역에서 부처님이 설하신 경은 전부가 대승경전들이다. 그래서 성자가 붙는 장소에서 설하신 경문의 내용은 대승보살들을 위한 법회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보살승부터는 자기 불국토를 장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을 의미하는 성곽의 지명이 반드시 따라 붙는다. 또 수승한 최상승의 법을 부처님이 설하실 경우는 법화경과와 같이 그 경이 설해진 장소가 영산 혹은 설산하듯이 산자가 붙고 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이 머무시고 설법하신 장소의 이름은 곧 불도의 수행 차원과 설법의 권위 차원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같은 직연으로 이 국토에 산재한 절들의 이름만 생각해 보아도 불도가 환히 보일 것이다. 저 가야산 해인산은 부처님이 인도 가야에서 성도하시고 백천산매를 하나로 묶은 해인산매에 들어가셔서 대각의 화장세계를 다방면으로 보이시고 광장설을 하신 대방광 불화엄경을 형상화하고 있고 저 경주 불국사는 부처님이 무량이처산매에 애드시어 미간백호로 광명을 놓으시니 동방으로 18,000 국토를 지나 나타난 재불세계의 모습을 재현해 보인 절이다. 또 저 법주사와 통도사를 생각해보라.
저 절들의 이름과 사찰의 건축미의 불법의 요체가 모두 담겨 있다. 옛날 부처님 제세 시의 수행도량은 오늘날처럼 호화스럽지는 않았으나 그 도량에서는 깨달음의 기적이 무수히 일어났다. 이와 같은 각성에 꽃을 피운 정법의 시대는 벌써 지나가고 상법 시대에 와서 상법불교가 만들어 놓은 사찰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절이다. 그러면 절을 사찰이라 하는 의미를 알아보자. 우선 절사자를 파자로 풀어보면 단박에 그 답이 나온다. 예부터 진리를 전하는 전도사를 극진한 예절로서 허리 굽혀 모셨다는 의미로 전도사란 사자 밑에 예절을 의미하는 촌자를 써서 절사자가 되고 있다고 전한다. 본래 선비는 도를 배워 익힌 것을 만인에게 전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를 전도사라 풀고 있다. 법을 전하는 전도사야말로 인간 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복전이 되므로 온 나라가 최상의 예우로서 맞아들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촌자를 사자 밑에 받쳐 써서 사라 하고 있다. 그럼 어째서 마디 촌자를 몸을 굽혀 절하는 예절의 절자로 보는가? 어느 민족이든 간에 그 예절 풍습을 보면 모두 몸을 굽히거나 팔다리를 접어서 예를 갖춘다. 본시 예절의 절자는 꺾을 절자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며 관절에 마디를 접는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경의를 표하는 여러 가지 예법이 한결같이 관절마디를 접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군대식으로 거수경례를 해도 팔에 관절을 접어야 제대로 경례하는 예법이 되고 가벼운 목례를 하더라도 반드시 목에 관절을 굽혀야만 절이 된다. 윗사람을 가는 길에 만나서 예 올리는 반절에 있어서도 허리를 접어야 하며 특히 큰절이라고 하는 배는 오체, 머리, 양팔, 양무릎을 몽땅 접고 굽혀야만 참한 절이 된다. 불전에서 올리는 오체투지는 더욱 더 그러하다. 그러므로 사자의 밑에 붙은 촌자는 예절의 구체적인 표상이 되고 있다. 속설에 절은 절을 많이 하는 곳이므로 절이라 한다는 말이 있다. 실로 그러하다. 모든 종교의 예법은 다 절이 기본이다. 특히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로서는 다시 없이 소중한 수행이다. 오체투지 수행 없이는 지독한 아집을 꺾어버릴 도리가 없다. 온 전신을 땅에 엎드리고 오체투지하는 간절함이 없이는 부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다. 영원히 행복한 마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또 절을 사찰이라고 한다. 찰은 숨쉬는 순간을 의미한다. 찰나는 아주 짧은 순간을 말하는데 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순간이란 뜻으로 염경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찰을 시간이 다하여 없어짐이란 뜻으로 풀고 일체법이 다하여 언설이나 한 문자도 얻을 수 없다는 뜻으로도 쓴다고 불교사전에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 우주 가운데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머리는 하늘을 이고 발로는 땅을 밟고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으므로 인간이라 하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숨쉬는 순간에 살고 있으므로 인간이라 하고 있지 않은가? 바로 지금 이 사이, 크게는 하늘과 땅 사이, 작게는 숨쉬는 순간이 우리 중생 삶의 전부가 아닌가? 진실로 우리는 한 순간을 살고 있다. 들고 나는 호흡 사이에서 우리의 생명은 연속되고 있다. 곧 찰나를 먹고 살고 있는 것이다. 찰나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멸처럼 들고 나는 순간에 생사가 부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세종께서는 순간에 찰나의 생사 초월이 있음을 깨닫고 순간을 의식하는 수식관법을 가르치셨다. 수식관이란 순간에 찰나를 의식하는 방법이다. 숨이 들어가고 숨이 나오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수련이다. 그렇게 들고 나는 숨을 의식하고 있는 가운데 찰나의 생멸심이 초월의식인 대광명의 각성 속으로 정멸해버린다. 순간,
저 불생불멸의 공간이 확 열리면서 찰나의 시간이 각성의 법계 속으로 녹아버린다. 다시 말하면 찰나의 순간이 본각의 묘각으로 정멸해버린 것이다. 아, 보라. 여기 찰나 속에 만사만생하던 순간이 홀연히 각성 속으로 녹아버린 것이다. 보라, 저 길고 긴 어둠의 밤이 태양의 밝은 광명 속에 녹아들 듯이 저 바다 위에 한 방울 생사의 물거품이 찰나에 꺼져버린 것이다. 이제 비로소 캄캄한 마음이 만들어 놓은 찰나의 꿈은 깨어져 버렸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찰이다. 그러므로 알라, 사찰의 의미를 항상 순간의 찰나를 지켜보는 수행의 도량이 곧 사찰임을 맛보았다면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귀승이고 귀법이며 귀불이다. 또 저를 가람이라고도 한다. 저를 가람이라 하는데에도 그만한 깊은 뜻이 있다. 한마디로 가람이란 수도승들이 모여 수행하는 요람을 말한다. 가는 승가라 하여 스님 내 집단을 말하고 람은 남루한 옷을 의미한다. 본래 스님 내는 남루한 옷을 입고 밥은 빌어 잡수셨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가람은 거지처럼 누더기 옷에 빌어먹는 밥그릇 하나만 가진 집단의 장소를 말한다. 거지라 하니 잘못 생각하면 빈천한 거렁뱅이를 말하는 줄로 알기 쉽다. 하지만 아니다. 박복하여 이 마을 저 마을로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그런 거렁뱅이를 말하는 게 아니다. 세존의 자손같이 대지의 성자들이 때가 되면 밥을 비는 걸식을 하시는 분들을 거질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걸치고 걸식하는 수행자들의 모임의 장소를 가람이라 불렀다. 하지만 오늘날의 절은 그냥 절이나 하며 시주 밥을 앉아서 편히 잡수는 형편이니 이런 말세증후군을 가지고 어떻게 생사초월의 사찰이라 부를 수가 있으며 더더욱 두타수행의 가람이라 이를 만한 절은 도무지 없다. 밥은 빌어먹고 언덕바지에서 머문다고 해서 비굴하건만 그래도 이름 없이 숨어 살며 공부 잘하시는 대덕 스님네가 혹 없지도 않다. 저 독일 티토 성자 같은 참불자가 지구상에 없는 것도 아니다. 아주 귀할 뿐이다. 그래서 승은 삼보에 속한다.